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네, 오늘은 코인이죠. 네, 더헤라는 코인이고, FUS라는 코인인데, 지금 XT 거래소에 30일 날, 네, 상장이 됐고요. 가치는 400원 기본 상장으로 알려졌었는데, 좀 하락을 해가지고, 300원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어제 오늘 떨어져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 270원 정도 지금 현재 가치가 되는 걸로 알려졌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더헤라는 네, 어플을 검색하면 나오고요. 제가 그 코인을 가끔 올려드리는 이유가 저도 예전에는 사실 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문도 들고. 근데 최근에 뭐 돈이 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뭐한 2017년, 18년에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폭등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한 5년이 지나도 버티고 있죠, 코인들이. 네, 뭔가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끔 올려드려가지고, 네,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은 코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에, 네, 가끔 코인 정보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뭐, 할 분들은 하면 되고요. 해놓고 일단은 기다리면 되겠죠? 이 30일 날, 네, XT 거래소, 홍콩계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우리나라 국내 상장은 한 2022년 4분기로 예상돼 있고요. 10코인을 지금 주긴 하지만 출금이 안 돼요. XT 거래소에서는 뭐 3월 때까지라는데, 처음에 10%, 20%, 30%, 4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출금을 한도를 제한이 됐고, 지금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코인 출금 수량이 100코인이기 때문에, 네, 택도 없는 일이고요. 10코인으로는. 일단 뭐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네, 회원가입을 누르면 되고요. 국내 코인이다 보니까는 네, 한글로 돼 있고 가입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요. 네, 인증코드 입력하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제 추천인 코드는 네, 이거고요. 네, 필요한 분은 쓰시면 될것 같고요. 다 대문자고요. IUJCWHTD. 네, 고정 댓글에도 링크랑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은 쓰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10코인인데 출금이 아직 안 되고 좀 모으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뭔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일단 추천인 코드를 저도 가입해서 입력을 했더니 네, 광고 보상이 0.1 FUS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룰렛을 돌리면은 주는 거고요. 일단 기본으로 10코인이 들어오고, 참고로 FUS 코인 관련해서 또 공지사항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XT 거래소로 뭐, 출금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아직 출금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100코인이 돼야 되고, 10%, 20%, 30%, 40% 내년 3월 때까지 다 풀린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4분기에 국내 거래소 상장할 때까지 열심히 모으면 되겠죠. 열심히 모으는데 근데 이건 XT.com 거래소 상장 일정인데 12월 30일 날 상장이 됐고요. 참고로 출금을 위해서는 KYC 인증을 해야 되는데 네, 핸드폰 인증만 하면 돼요. 뭐 신분증 이런 거 보낼 필요 없고요. 핸드폰 승인번호 하나 받으니까 바로 인증이 됐고요. 뭐 코인으로 이런 쿠폰들을 살수 있는 네, 뭐 교환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러는데 현재는 보이지 않고요. 룰렛을 돌리면은 네, 0.1 FUS나 뭐 이것저것을 경품이나 1FUS 뭐 이것저것 경품을 주는데 3분마다 한번 리셋이 되고요. 3분마다 저는 두번 들렸대요. 0.1이 두번 됐는데 3분이면 1시간에 20번 돌릴 수 있나? 이 코인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24시간이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48코인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네. 2일이면은 네. 90 6코인을 받겠죠? 2일만 하루에 3분씩, 분당 3분씩 돌리면은, 네, 100코인 되네요. 대기는, 네. 좀 어이없죠? 네. 네, XT.com이라 거래소를 이렇게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나오고요. 들어가서 FUS라고 검색을 했더니, 네, 0.2236달러입니다. 옆에 지금 숫자가 잘안 보이는데, 268인가요? 268, 67로 적혀 있고요. 34%, 네, 어제 상장이 왜 떡락했고요. 네, 차트를 보면 어제 뭐 1달러까지 가가지고, 급락했죠? 이때는 팔 수가 있나요, 이게? 네. 코인은 잘 모르겠는데, 네. 공모주 상장이랑 비슷하겠죠? 네. 찍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매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지금 뭐한 200, 한 7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일단 10개 받으면 2,700원인데, 100개가 돼야지 슈깅 가능하고, 내년 4분기에 국내 거래소 상장된다니까, 뭐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가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 코인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현금화 할수 있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차원에서 그냥 하는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괜히 뭐 3분마다 한번 두드린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네. 뭐 혹시나 나중에 그 출금 한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출금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굳이 3분에 한 번씩 해야 될까요? 심심하면은, 네. 이틀만 하나 한 번씩 하면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코인을 좀 보다 보니까는 초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돈이 안될때 싶을 때
몇백 개, 몇천 개 나눌 때 받아놔야지, 이럴 때 나가는 거지. 이것도 초기에 많이 나눠줬을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장 시점이 되니까는, 굉장히 조금 주는 거죠. 하여튼, 네. 일단은 뭐 이런 코인들 몇 개까지 더 있는데, 네. 휴일에 연초에 좀몇 개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네. 보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뭐,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끼면 되는 거고요. 성향이 맞는다 그러면은 공부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해가지고, 아, 이런 코인이구나. 이런 알트코인이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현금화하는구나. 네. 배우는 차원에서 사실 보는 겁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어플 링크 및 네, 추천인 코드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